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예방과 초동 대처, 또 사고 수습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른 겁니다. 김범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어린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째.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 내각을 총괄해온 정홍원 국무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진 것입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 재난 컨트롤 타워 부재, 공직사회의 무사한 일과 관피아로 불리는 낙하산 관행 등 온갖 적폐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정 총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정홍원 총리 사퇴 표명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숙고해서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난맥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상당폭의 문책성 개각, 나아가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정 총리의 사퇴를 계기로 장관들의 줄사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권 내에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질지, 지방선거 전 대규모 인사청문회 개최에 부담을 느끼고 지방선거 후 대폭 개각이 단행될지 주목됩니다. 뉴스와이 김범현입니다. 네, 청와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총리 사의 표명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숙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무책임한 자세라며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 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장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심한 데 대한 야당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홀로 사퇴를 선언한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자세고 비겁한 회피라고 꼬집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우선 총력을 다해 상황을 수습한 뒤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안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 역시 구조와 수습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시점에 국무총리가 자리를 비우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침몰 후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똑똑히 봤다며 더 나쁜 정치가 이대로 손을 놓고 주저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야당의 책임도 함께 강조하면서 4월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주속 처리,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올한해 상시 국회를 제안했습니다. 뉴스와 김종성입니다.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능력함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사고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침몰 원인과 재난관리 시스템 등을 살펴보겠다며 수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해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론화 단계는 아니지만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이 같은 견해는 당내에서 폭넓게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현재는 국정조사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금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할 때라며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야당이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인 분노를 감안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고 수습 직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6.4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에는 미니 총선급의 7.30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 분위기 속에서 국정조사라는 이슈가 뒷전에 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만약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정치 공방을 주고받는다면 국정조사는 정쟁의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스와이 이한승입니다.